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. 할렐루야.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. 할렐루야.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박수, 영광의 박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. 아멘. 이 함께 찬양합니다. 성령이여, 성령이여,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.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.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성령이여, 성령이여, 내 영혼을 충만케, 충만케 하소서.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. 오 성령아.
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. 함께 찬양합니다. 오 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.
주셨어.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